한강 하구를 평화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2020년부터 생태자원 조사, 예포구 역사문화복원, 평화도보다리 건설 등총 4대 분야, 15개 분야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경기도는 17일 오전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한강 하구 남북 공동수역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연구는 한강과 임진강이 합류하는 파주 탄현면 만우리 일원부터 서해 강화군 서도면 말도 일원까지 약 67km를 대상으로 이뤄졌습니다. 이 지역은 정전 협정상 군사분계선이 없는 중립수역으로 그간 군사적 대치로 70여 년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아 생태 역사적 가치가 높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수립해 2020년 초부터 예산과 인력을 확보한 후 지자체 협의, 중앙부처 건의, 북측과의 협의 등을 병행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